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 지이다. 부처님 법 깨달아 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른 선정의 모양을 분별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바른 선정의 모양을 분별하다. 어떤 게 바른 선정인지, 어떤 게 거짓되거나 잘못된 선정인지를 파악해라, 분별해라. 그래서 바르고 삿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우리가 속지 않고 바른 정법을 닦을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203페이지. 둘째, 참되고 바른 선정과 거짓된 선정을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삿되고 거짓된 선정이 일어나는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삿되고 거짓된 선정이 일어나는 모양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냐? 수행자가 만약 위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여러 선정을 일으킬 때, 선정,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경지를 선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 선정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몸이 가렵거나 몸이 가려워 움직이거나 때로는 몸이 무겁기가 무거운 물건으로 짓누르는 것과 같고, 때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거나, 혹은 몸이 묶인 것 같거나, 때로는 어정거려 느려지거나, 때로는 몹시 춥고 때로는 대단히 덥거나, 때로는 갖가지 기이한 경계를 보게 된다. 우리 수행하다 보면 뭐 가끔 수행 열심히 하신 분들도 뭔가 신비하거나 기이한 경계, 누가 만든 장난이다? 예, 마음이 만든 장난이다. 때로는 그 마음이 어둡게 가려지거나, 때로는 여러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외부에 산란하고 잡다한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때로는 기뻐하면서 날뛰거나, 때로는 걱정근심에 슬픈 생각을 떠올린다. 때로는 기분 나쁜 촉감에 놀라서 몸에 소름이 끼쳐 모발이 곤두서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기뻐 혼미하게 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들은 결국 안입이 설신이에 다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 안입이 설신이. 보세요. 눈으로 뭐가 보인다거나, 귀로 뭐가 들린다거나, 코로 무슨 냄새를 맡는다든가, 어떤 맛에 어떤 느낌이 생긴다든가, 몸에 뭐 가렵거나 가볍거나 무겁거나 움직이거나, 몸으로 어떤 촉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생각에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거나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 다 안, 이, 비, 설, 신, 의가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이리 치달리고 저리 치달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배웠죠? 눈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않고, 코에 냄새에 맡아지는 것에 속지 않고, 뭐 혀로 맛보는 것에 속지 않고, 몸에 느껴지는 것에 속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에 내가 속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배운 것만큼 다 되면 뭐 벌써 다 도인 됐지.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삿된 법이 선정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삿되고 거짓된 모양이라고 한다. 안입이 설신이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나아가 내 생각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속는 것을 삿되고 거짓된 모양이라고 한다.
알겠죠?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행이 잘 되려면 여러분 결국 공덕의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행도 잘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가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걸 잘못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잘못된 공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때 경전은 하나만 보면 된다 안 된다? 골고루 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경전도 있고 어떤 경전을 보면 복을 많이 많이 지어라 라는 경전이 있고 어떤 경전을 보면 복 짓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경전이 있고 어떤 경전을 보면 오직 선정을 닦아라 라고 가르치는 경전이 있고 또 어떤 경전에 가면 선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염불을 많이 닦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대승경전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어떠한 법을 설하실 때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설법? 대기설법. 대자가 대할 대, 기자가 근기.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거.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때그때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게 부처님의 8만 4천 가르침, 8만 4천의 가르침, 이른바 방편설법이에요. 무슨 설법? 방편설법. 그래서 제가 눈을 설명드렸죠?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없다라는 법을 설하고 없다라는 걸 집착하는 중생한테는 있다라는 법을 설하고 결국은 있다 없다를 다 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설법,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수행을 잘하려면 부처님 이번 생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좋은 도량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에 만나서 함께 닦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 공덕이 있어야 돼요. 수행 잘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무주상보시라고 알죠? 보시하거나 복을 지을 때, 공덕을 지을 때 뭐 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복을 짓거나 공덕을 지을 때 집착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을 잘 안 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 짓는 사람들 보고 공덕 짓는 사람들 보면 너는 금강경도 안 봤냐? 금강경에서 공덕을 지을 때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신은 뭐조차도 안 짓더라? 복조차도 안 짓는, 공덕조차도 안 짓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악취공에 빠졌다고 해요. 뭐에 빠졌다? 악취공. 악한 견해에 빠졌다는 거예요. 악한 견해에 빠진 공.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너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에만 너무 집착해버리면 없다라는 사상에 빠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짓기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부처님이라고 나와요. 정작 부처님이야말로 열애, 부처인 나야말로 가장 복짓기를 즐겨한다, 가장 복짓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구절이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 반드시 복과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단, 그 복과 공덕에도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복과 공덕을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예,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봐서 그래요. 입으로는 공사상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무주상보시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복을 짓고 공덕을 짓더라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정작 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짓는다거나 중생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바로 무슨 공이라고 한다?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정자 우리의 롤모델이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삼아승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으셨대요. 얼마 동안?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인간의 의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세월과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 아승직업이 몇 번을 지날 때까지? 세 번을 지날 때까지. 한 번 지나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 아승직업을 세 번을 지날 때까지 삼아승직업 동안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신 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경전 공부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해쌍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다? 예, 네. 지혜만 닦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만 닦아라? 지혜만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니까 복 같은 건 닦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 복과 지혜. 그래서 복과 지혜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새가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잖아요. 수레가 바퀴 하나만 있으면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굴러야 가겠다. 대신 엄청 빡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하늘을 아름답게 비상하기 위해서 수레가 원만하고 힘들이지 않게 수레가 길을 쭉쭉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의 두 날개가 있고 수레의 두 바퀴가 있듯이 우리도 무엇을 갖춰야 된다? 복과 복덕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복덕이 많은 사람, 공덕이 많은 사람, 선업의 힘이 강한 사람은 수행을 해도 이러한 마장을 겪지 않거나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대요. 수월하게. 근데 지어놓은 복도 없고 선업도 없고 공덕도 없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지어놓은 공덕의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러한 마장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수행의 장애를 자주 만나게 되고 혹 수행의 장애나 마장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수행자는 복도 함께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삿된 선정에 만약 사람의 애착을 느끼면 바로 여기 사람이 애착을 느끼면 바로 95종의 귀신법과 상응하여 흔히 정신을 잃거나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죠. 귀신법이 여기서 말하는 귀신법은 마장을 뜻해요. 뭐라고요? 예, 마구니. 우리 마구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 그 마구니의 그런 어떤 이 마구니의 현상을 귀신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귀신법 하니까 무슨 천녀귀신, 총갈귀신, 옹달귀신 이런 귀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우리 내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든 내 외부 마음 밖에서 일어나든 나의 수행을 장애하는 마구니법 그 이제 귀신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몇 종의 귀신법이 있다? 95종의 귀신법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마구니법에 이제 상응하게 되면 서로가 응하게 되면 흔히 사람이 정신을 잃거나 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95종의 귀신법, 마구니법을 상응하는 이유가 앞에서 뭐라고 돼 있죠? 무엇을 느끼면?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그래서 이 마구니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 중에 수능엄경이라고 있어요. 무슨 경? 예. 수능엄경, 줄여서 능엄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능엄주 아시죠?
뭐 우리가 대불전 능엄신주 해서 능엄주 주문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 능엄주가 나온 그 출처, 그 경전이 바로 무슨 경이다? 능엄경이에요. 수능엄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줄여서는 그냥 능엄경. 이 수능엄경, 능엄경 뒷부분 후반부에 보면 50변마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예, 50변마장. 그게 왜 50변마장이냐? 우리가 오온이라고 있죠. 세, 수, 상, 행, 시. 그래서 색의 경지, 수의 경지, 상의 경지, 행의 경지, 식의 경지에 갈 때마다 크게 10단계로 분류해가지고 각각 오온에 맞춰서 10단계의 마장이 일어나서 모두 무슨 마장? 50마장. 그래서 50변마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50변마장이 마구니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나와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스님하고 같이 공부해야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50변마장이 마구니의 현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흔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구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전이 무슨 경이다? 능엄경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중국불교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마구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전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왜냐? 자기들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경전이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참선하는 수행자라면 능엄경은 꼭 봐야 되는데 능엄경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능엄경을 다 못 보면 최소한 뭐라도 봐야 된다? 50변마장이라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구니한테 속지 않는 이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큰 스님께서 이 수행자가 참선하면서 일어나는 온갖 마구니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면서 결국 능엄경에 나오는 50변마장의 모든 뿌리는 결국 두 글자가 된다고 했어요. 몇 글자?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이 집착.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이 집착이 50변마장과 95종의 귀신법, 수많은 8만 4천 마구니법을 만드는 뿌리가 바로 무엇이다? 집착,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부처님이 나와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 5만 가지 귀신이 나와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집착의 마음만 딱 내려놓으면 항상 여여한, 고요하고 평온하고 한결같은 경지에서 우리가 이 마구니법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착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미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업 끝나고 명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통찰 명상하면서 항상 제가 멘트를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뭐에 많이 비유하죠? 파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에 많이 비유하죠. 그렇죠? 좋은 현상이 일어나든 나쁜 현상이 일어나든 좋은 느낌이 일어나든 나쁜 느낌이 일어나든 혹은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나쁜 생각이 일어나든 뭐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마치 비유하자면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집착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집착하지 않고 편안하게 흘러버리고 흘러버리고 흘러버린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구니법에 속는다 속지 않는다 속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때로는 여러 귀신들은 사람들이 그 법을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세력을 더하여 여러 삿된 선정과 삿된 지혜를 일으켜 말재주와 신통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감동시키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여 모두 믿어서 의심하지 않게 한다. 무섭죠? 그러니까 50변망의 변마장에서도 그 막 천귀라고 있어요. 무슨 귀? 하늘의 귀신. 천마. 하늘의 마구니. 천마. 천귀, 천마, 마구니들이 있고 마왕들이 있대요. 수많은 마왕들이 있어서
이 마귀와 마왕들이 수행을 하는 이 우리 수행자들의 수행을 막 방해를 한답니다.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 내부의 번뇌도 마군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밖에 이 세상에도 이런 요괴나 악마 같은 존재들이 있대요. 그런 마군이들이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데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성도하기 전에 마왕 파순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마왕 파수는 우리 마음이 만든 번뇌의 또 다른 모습들일 뿐이다. 흔히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실제로 이 마왕 파수니 저 욕계 하늘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배우셨죠? 욕계가 하늘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개? 어떡해. 메모만 하지 말고 좀 보란 말이야. 여덟 개? 막 내지르지 말고. 그렇죠. 육욕천이라고 했잖아요. 육욕천. 몇 개 하늘 세 개가 몇 개 있다? 꼭대기가 타와 자제천이에요. 무슨 천? 타와 자제천의 왕이 마왕 파순이래요. 그래서 마왕 파순이 교만함 때문에 부처님의 이제 깨달음을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 세상에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대요. 신들 중에서도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하늘의 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듯이 신들도 어떤 신이 있다? 선신이 있고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 나쁜 신이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원래 악신이었는데 악, 나쁜 신이었는데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부터 부처님의 귀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불자들을, 불제자들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신 착한 신을 호법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호법선신, 호법, 법을 보호하시는 선신, 착한 신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악한 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악한 신들.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신들도 선신이 있고 악한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에 부처님 옆쪽에 보면 그 신중탱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중들, 신중들을 모셔놓은 거 탱화를 신중탱화라고 하는데 그 착한 하늘의 신들을 한 분 한 분의 신장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 신장. 신장들의 무리를 무리중자를 붙여서 뭐라고 한다?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개인은 신장이라고 하고 신장들의 무리를 신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중들을 우리 부처님의 법을 보호해주는 성스러운 분들이라고 해서 성중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중. 그런데 그런 성중, 성스러운 대중들, 그 신중들, 신장들의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는 게 바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무슨 무슨 보살, 무슨 무슨 보살에서부터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하고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절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아, 와, 막 이러고 해서 어째 우리 어려운 경전 공부하지 말고 예불문부터 다시 공부할까요? 예? 이거 어디지? 화엄 어떡해. 예, 그래요? 그래서 예, 호법선신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호법선신. 그래서 호법선신. 법을 옹호하는 선신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신도 있다 없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수행만 열심히 하면 누가 다 도와주신다? 호법선신들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성가귀감에도 나오지만 업장을 다스리려면 주문을 외워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주력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참선하는 스님들이 능엄주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능엄주가 능엄주를 한글로 풀이한 걸 보면 무슨 무슨 신, 무슨 무슨 뭐 주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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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의 장난 이런 걸 다 차단해주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면 수많은 호법선신과 불보살들의 가피가 나를 옹호해준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묘장구 대달하늘을 열심히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마구니들을 막아낼 수가 있대요. 제가 경전을 보면서 느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날의 검이에요. 무엇이다? 안으로는 내 모든 번뇌를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추모리 검이 되지만 반대로 내 마음 한번 잘못 쓰면 그 내 번뇌를 자를 수 있는 그 날카로운 검이 자칫 누구를 해칠 수 있다? 나 자신의 성근존자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대승경제에서는 자비심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 예,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깊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비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내가 전생에 어떤 존재였다, 대단한 존재였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 혹시 내가 수행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초기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함경이나 니까야,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니까야라고 있어요. 초기 경전, 초기 불교라고 하고 우리 대승에서는 옛날에 소승불교라고 불렀어요. 소승불교. 소승불교란 단어를 이제 안 쓰는데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요 중국불교, 대승불교, 티벳불교에서 소승불교라고 불렀던 저 이제 초기 경전은 초기 경전이 좋은 게 뭐냐면 초기 경전 좀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초기 경전을 보면 초기 경전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설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을 추구하고 신비주의적인 면이 좀 약해요. 뭐 가피를 받는다느니 꿈자리가 좋아서 뭐 그 다음에 큰 좋은 일이 생겼다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약간 안전해요. 우리 마음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요. 근데 대승경전은 대승경전 정말 깊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승불교 공부하고 또 여러분은 지장가피, 관음가피 믿어요? 안 믿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아예 없어요.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우리 대승불교를 불교로 인정을 안 해요. 힌두교의 아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치열하게 고민해봤지만 대승경전의 가르침은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장기도하고 관음기도하고 아미타기도하고 약사열에기도하고 신묘장구다라니기도하고 법화경기도하고 금강경기도하고 신묘장구다라니기도하면서 이게 다 대승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있어요. 불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정말 깊이가 있고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꿈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승경전에서도 그 꿈 얘기가 나오긴 해요. 꿈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을까 봐 반드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하지는 말아라? 예, 집착하지는 말아라. 예,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꿈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살짝 비춰볼 수는 있지만 꿈이 전부는 아니다. 꿈은 결국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끔 불교의 역사를 보다 보면 대승경전에 깊이 심취하다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엇나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또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떤 스님은 법화경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법화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이거든요. 불교 최고의 가르침인데 그 스님께서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느끼신 게 법화경 사상 자체는 좋지만 사람들한테 너무 법화경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견해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주변에 법화경만 보시는 분들 보면 그 이상한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대요. 실제로. 이상한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장경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쓰임. 근데 저도 예전에 20대 때 참선하고 선방 다닐 때 지장경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소나무 법문에서 얘기했었죠? 들으신 분 계시나? 지금은 지장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어느 큰 스님은 지장경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장보살 가피를 믿긴 믿는데 신도들한테 너무 지장경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지장경 위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천도제 만능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천도제 왔다주의 있잖아요. 네? 천도제 따봉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 알겠죠? 지장경을 보고 지장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고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또 금강경을 보고 나서 아 음성 불보살님을 부처님을 음성으로 구하거나 모습으로 구하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또 금강경만 봐가지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법을 행해야 된다 해서 기도하고 공덕 짓고 복 짓고 선업 짓는 것도 다 집착이고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허무주의에 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골고루 봐야 돼요.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기 때문에 골고루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미타경을 매일 독송을 해요. 맨날 불설 아미타경을 너무 바쁠 때는 한 번 그리고 뭐 보통 두 번, 세 번씩 독송을 하는데 아미타경을 한 세 번 독송한 세 번은 꼭 독송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아미타경을 외워요. 저는 아미타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거든요. 네, 아, 얼마 안 돼요. 네. 뭐가 야 너 다들 인디언의 후예야? 그래서 아미타경 양이 얼마 안 돼요. 천수경 있죠? 네. 천수경 다 외우시죠? 네. 대답이 없냐? 천수경도 못 외워? 반야심경 외워요 안 외워요? 그나마 다행이다. 천수경이 1400자 정도 돼요. 그런데 아미타경이 1800자 정도 됩니다. 사실 400자 차이 얼마 안 돼요. 조금 천수경보다 조금 더 외우면 돼요. 근데 아미타경을 외우면 실제로 잘 보세요. 실제로 극락세계가 있다. 실제로 아미타세계가 있다. 나는 염불을 열심히 해서 아미타세계에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미타경은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피가 뭐하다? 있다. 극락세계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미타경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는 또 아미타경하고 항상 같이 또 독송하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근데 반야심경 어떤 내용이죠? 없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내 생각도 없다. 내 앞에 펼쳐진 색상향 미초법 모든 존재가 없다.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인 십이연기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무집착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미타경은 있다. 하지만 있다라는 걸 집착하지 않고 반야심경을 통해서 또 없다. 또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없다에 집착하지 않고 아미타경이나 지장경이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서 불보살 가피는 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아주 적재적소에 제대로 단계별로 수행의 체계가 딱 잡힌 게 티베트 밀교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